오늘 얼굴이 부었네. 피곤했겠지. 땡그레졌어요. 가만 있어봐. 오빠 막 뛰어다니니까 진드기가 이렇게.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자연견, 자연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가족들이랑 이포 다리 밑으로 간단하게 피크닉을 좀 가볼까 해요. 원래 제가 주말마다 매번 캠핑을 가는데 이번에는 너무 바빠서 캠핑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당일치기로 피크닉 나가요. 어머니, 내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 왜 할머니들은 머리를 다 그렇게 뽀글뽀글 똑같이 해? 아니 어머님이랑 고모님이랑 머리가 똑같아. 뭐가 똑같아? 나는 구불구불해, 고모 구불구불인데. 구불구불 꼬불꼬불 틀린 거예요? 그럼. 똑같아. 왜?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 왜 할머니들은 머리를 다 똑같아? 자주 하면 돈 많이 든다고. 엄마는 구불구불구불해서라 곱슬머리. 나는 굵은걸로 약하게 말해. 굽실굽실해져. 어머니 간단하게 피크닉 가려고 했는데 뭐 집에 있는 반찬 다 나와? 어? 고기나 구워 먹고 찰밥이나 먹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서 갖고 가야지. 달랭이 통. 달랭이 먹고 싶어 나. 달랭이. 달랭이 아직 아직도 아직도. 달랭이랑 파김치. 달랭이랑 파김치. 그래. 달랭이랑 파김치. 저는. 자꾸 이 꼬불꼬불 파마와 구불구불 파마에 꽂혔어요 지금. 뭐가 달라? 똑같구만. 간단하게 피크닉을 가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막 집에 있는 반찬 다 꺼내가지고, 그래서 천상 찰밥이랑 집에 있는 반찬 다 가지고 가가지고 먹고 고기 조금 구워 먹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도라지에 달래, 달랑무에 파김치에 김치 찰밥까지 하고 계세요 지금. 어디 이민 가는 것 같아? 찰밥 너무 맛있겠는데? 너 거는 딸해. 내 건 또 어디 있어? 이렇게. 일부러 두 번 한 거야? 두 개 한 거야 이렇게? 나 콩 안 먹는다. 이 콩 안 먹는 며느리를 위해서 찰밥을 질 때 여기는 콩 안 들어간 거, 요거 1단에 넣고 또 가족들 먹을 콩 들어간 이 찰밥 2단에 넣고 이렇게 찍어 계신 거예요. 제가 손이 많이 가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꼭 밥 지을 때도 두 번 지으셔. 밥도 나 절대 먹는 사람이? 얼른 갖고 와. 네. 알았습니다. 싸워라. 이겨라. 밥도 절대 먹는 사람이 그냥?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큰 거예요? 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 주는 모습이야 이건.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준혁이 거기서? 응. 네. 싸워라. 준혁이 애미도 싸워라. 저희는 여기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꽃나무랑 이런 꽃잔디 같은 거를 요번에 심었어요.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아, 지금 피크닉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언제 출발해? 저게 무슨 연산홍이야 저거? 연산홍이래요. 연산홍, 연산홍.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피크닉 가려고 준비하는 데만 지금 벌써 반나절이 흘렀어. 우리 언제 가냐고. 막간을 이용해서 자랑을 좀 하자면, 이거 다육이. 우리 친정 엄마가요, 또 우리 바로 옆집에 살아요. 앞집에 같이 집을 지은 거예요. 예쁘죠? 어. 근데 우리 엄마가 요새 이렇게 다육이 심고 이런 거에 푹 빠졌어요. 맞아요. 되게 귀엽죠? 저희 할머니가 다육이를 엄청 좋아하고 꽃 같은 것도. 여기 애기들이 옛날에 신던 고무신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뚫어가지고 다육이 심고, 요거는 옛날에 신었던 장화. 시우 장화. 장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다육이를 심었어요. 다육이에 물도? 아니. 저 다육이 아니야? 아니에요. 개발 선인장이에요. 개발? 네. 개발이면 나랑 똑같네. 네. 나도 개발인데. 좋아? 엄마? 좋아. 화분 보면 행복해? 어머니, 네. 오늘 또 피크닉 간다고 아주 화사한 옷으로 꺼내 입으셨네? 화장 안 해. 화장하지 마. 안 해.
립스틱 안 발라? 안 해. 색깔이 이쁘네 위에 게. 이거? 응. 이거? 화사한 게. 서서 누가 준 거야 여기. 맞아. 몇 년 됐지? 그럼. 몇 년 됐지? 몇 년 됐어? 그럼. 이모가 사주고 고모가 어서 오도 오고. 나는 왜 이렇게 어머님이랑 고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재밌냐? 아니 밥도 지지간에 오는 사람 많이 이렇게만 갖다 먹어. 그냥 푹 퍼다가 먹어. 이제 그런 거 같지. 날 빨리 갈라 그러는 거지. 빨리 가기는 했냐? 밥도 지시간에 오는 사람이 많이 굶어도 돼. 또 혼내? 맞다 검잖아 나. 아이고. 어이 모자도 꽃놀이 갈 때 쓰는 거 나왔는데 지금. 우리 어머니 산악회 갈 때. 멋있게 이거 어울리질 않아. 산악회 갈 때. 그것도 괜찮아. 여기 노란 게 있어서 괜찮아. 그래 이거 안 입으면 가자 이제 얼른. 이제 12시인데 이제 간신히 출발해요. 피크닉 한번 가려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안경? 어머니 선글라스 쓰시려고? 오. 가져오죠. 피크닉을 위해서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관광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갔다 올게요. 놀러 갔다 올게. 놀러 갔다 올게요. 가요. 제발 가요 좀. 나는 어디다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머님도 여기 한번 인사하셔요. 네 알았습니다. 우리 잘 놀러 갔다 올게요. 잘 봐주세요. 예쁘게요. 우리 친구들도 따라갈 거예요. 식구끼리 갈 거예요. 가요 제발 12시에요. 네 가요. 여보 가요 12시에요. 여러분 버스 신발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버스에서 나온 신발 다 제 신발이에요. 부츠, 군화, 이거 등산화, 슬리퍼, 저거는 아쿠아 슈즈, 저 나머지 세 개만 저거 우리 애기들 거랑 이거 아무나 신는 게스트용. 이만큼이 들어가 있었어. 다 어디 갔나 했어. 내 부츠가 어디 갔지? 막 이랬는데 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오늘은 이 포다리 밑에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구나, 여보 오늘 일요일이잖아. 토요일날 놀고 늘 자리 잡고 가셨겠지. 지금 거의 1시인데 이제 도착을 했어요. 꽃가루가 좀 날리네. 여기 이퍼 다리 밑에인데 이렇게 주말에 피크닉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토요일날 놀고 접은 팀들이 더 많은가 봐요. 차가 꽉꽉 들이차는데 오늘은 조금 적습니다. 오 잘하는데 시아야 너 요새 잘한다. 응? 오늘은 정말 아주 미니멀한 세팅으로 왔습니다. 요거 버스, 이거 베이스 캠프. 저희가 이 버스를 항상 끌고 다니는 이유가 여자들 화장실 쓰는 거랑 그런 것들 때문에 얘가 몸집이 크지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버스 끌고 왔고 오늘 텐트 안 피고 그냥 앞에 이렇게 어닝을 펼쳐놓고 예, 시간을 보내려고요. 아이스박스 하나 조금 작은 거, 그리고 요거는 우리 어머님이 아까 하셨던 찰밥, 그리고 여기 간단하게 장을 봐왔어요. 삼겹살이랑 닭다리, 그리고 요런 거는 뭐 주전부리랑 해서 여기 뭐 젓가락 요런 것만 챙겨왔어요. 원혁아, 이 생맥주집에서 먹는 생맥주 같은데? 거품 반 맥주 반? 너 이거 너무 사기 아니니? 네, 맛있어. 어? 아니 이거 맥주 요만큼 주고 거품 요만큼. 1대1의 비율이네 이거 완전.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야. 맥주에 거품이 있어야 맛있는 네, 거래. 맞아요. 거품이 너무 많으니까. 시아, 너 연예인 같아. 어머,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이쁘니? 아, 이뻐. 선글라스까지 딱 끼시고 어디 갔다 왔어? 저거 바지바지 있는데 가서 밥 얻어먹었어. 밥 얻어먹었어? 갖고 왔어. 밥도 가져왔어? 대한민국 할머니들은 친화력이 좋아. 아무한테 나가서 밥 좀 내놔 보슈 이런 거 아니야? 아줌마가 네 명 있는 데서 내가 그냥 어디 왔어? 밤이야 밤. 김치를 종류별로 다 갖고 왔네. 엄마 이거 안 매워? 매운 건데 슈? 시아야?
뭘 얻어 와 또? 저기 삼촌이 우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인사했어. 봐봐. 우와. 감사합니다. 어 이거 맛있겠다. 엄청 맛있겠다. 옆집에서 주셨어요. 옆집에서. 큰아빠 이거 좋아해? 어 큰아빠 왜 와서 좋아해? 응. 아 큰아빠 한 입 드려 가서. 어머니 아들 닮아가지고 조민이가 요것저것 먹는 거 좋아해. 한 가지 말고 여러 가지 먹는 거. 여기 옆에야. 좋아해. 확 먹어. 오늘은 폭탄 머리가 아니네. 어, 그 영상 봤어. 저번에. 그 폭탄 머리 생각나. 어. 아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네. 지가 이러고 쓰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나는 삼겹살이 좋더라고. 삼겹살이 맛있지. 이건 먹을래? 너는 봐봐. 만들려? 참소 수수? 잘 먹으면 해. 야, 우리 둘이 건배합시다. 건배. 건강하게 우리 삽시다. 같이 해요, 같이. 건배. 건강하세요. 재밌게 해. 가자. 백골 맛이 나네. 여보. 먹었잖아 그거. 어머니 맥주 다 드셨다고? 응. 어머니 술 잘 드시네. 어머니 맛있는 거 어머니 맞았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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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밥 좀 드릴까? 아니 잡어요 배불러요. 아까 찰밥 해오셨다. 맞춰온 것처럼 해왔어. 어머 부지런하시네. 잘 하려고 왔어? 아니 내가 지나오다가 아줌마들이 넷이서 밥을 잡수셔. 아, 하여튼 그럼. 여자니까 내가 아는 척을 했지. 그치. 제가 밟을게요. 내가 밟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오셨어요? 저기 우리 민우이가 콩밥을 안 먹어서. 저기 있잖아. 엄마 나까지. 잘 먹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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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오케이. 드세요. 네. 아 또 돌아가야 되네. 네. 가실게요. 네. 쓰레기도 여섯 종류 해놨으니까 거기다 버릴 거예요. 네. 저희 쓰레기공도 갖고 왔어요. 거기다 버서 쓰레기 버릴 거라고 봐. 저희 쓰레기공도 따로 갖고 왔어요. 아니 여기 여주부 해놨으니까 아, 네. 버리지 마실 때는데. 네. 분리수거는 저기 하는 거예요. 네. 분리수거 저기다가 하면 되지. 아 오늘 날씨도 좋고 진짜 봄이 되니까 피크닉 나오기 너무 좋은데요. 여기 이포 다리 밑인데 이 이포 다리 밑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많이 오세요. 근데 엄청 쾌적하게 잘 돼 있어요. 이건 자전거 도로거든요. 이 자전거 도로가 엄청 길게 되어 있어가지고 산책하기에도 좋고 자전거 타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옆으로는 이렇게 조그맣게 공원처럼 돼 있고 막 그네도 있고 이래서 애기들 놀기에도 너무 좋고 여기 다리 밑으로 이렇게 야영할 수 있게끔 야영장 공원 느낌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니까 저기 앞에 보시면 저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이 분리수거 통을 다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저기에 잘만 버려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 캠핑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잘 버려주시면 좋은데 그냥 막 버리고 가시니까 그게 조금 골치가 아픈가 봐요. 여기 바로 야영장 옆에 이렇게 애기들 놀 수 있게 그네랑 이런 거 있어요. 되게 잘 돼 있다. 애기들 엄청 좋아해요. 그네도 있고 이거 뭐라 그러지? 짚라인처럼 이렇게 쭉 타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큰일 났다. 이제 안 간다. 이제. 아주버님 봉사하시네요. 재밌어요, 시우? 밀어줄까, 애기도? 아, 잡아. 잘 타네. 애기 몇 살? 여섯 살? 네가 원해, 네가. 네가 원해, 네가.
마트말리. 어수하게 먹어. 눈이 안 떠져. 왜? 몰라. 몰라? 졸려. 졸려워? 수능 안 자. 안 졸려워. 제가 더 빠졌네. 낮잠을 한숨 잤더니 4시 40분이에요. 와, 진짜 꿀잠 잤다. 의자에서 자는데 잠 엄청 잘 잤어요. 근데 이게 4시 40분에 딱 일어나 보니까 차들이 엄청 많이 빠졌네? 일요일이라서 많이들 빠졌나 보다. 여기 앞에 가운데 있던 차들은 다 빠진 거예요. 이제 한 5시 조금 넘었는데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의자를 접다 보니까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원래는 라면도 끓여 먹었어야 되는데 남편이 자고 일어나더니 집에 가재. 무슨 심보야. 여기는 이렇게 야영하거나 피크닉 오면 저기 옆에 분리수거장 있잖아요. 저기에다 버리면 되니까 이게 되게 편한데요? 원래 저희 이거 차에다가 짐 다 싣고 쓰레기 봉투 싣고 가서 집에서 버렸거든요. 근데 훨씬 편하네. 아, 꽃가루. 간단하게 와서 그런지 뭐 치울 게 별로 없는데? 오늘도 깔끔하게 싹 정리를 했어요. 잘 놀다 갑니다. 시작! 아들 때 부자게 해줘.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제갑식 할아버지. 농사 지느라 힘드셨죠? 제가 많이 도와줄게요. 천국에서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아이고, 뭐가 되려고 이렇게 아주 영특하니. 아유, 이뻐.